오늘 하루 주요 일정을 살펴보는 보도국 AMPM입니다.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보시죠.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지난달 18일 병원으로 이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무에 공식 복귀합니다. 복귀 후 당 내부 통합과 민생을 강조할 거란 시각이 많은데요. 우선 이른바 체포동의안 가결파 징계 청원에 대한 문제와 공석이 된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 등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이 주목됩니다.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오늘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. 카카오는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경쟁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지분 취득을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정부가 소 럼피스킨병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합동점검을 벌입니다.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인천과 경기, 충남, 전북, 전남 등 서해안 5개 시도에 대한 방역 합동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. 앞서 정부는 방역활동을 위해 전국 시도의 특별교부세 100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의 주요 일정은 여기까지입니다. 지금까지 보도국 AMPM이었습니다.